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1년식 11만 4천 킬로 주행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입니다. 리뷰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보셨다시피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고격 부위에 작업의 흔적이나 교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미세 누유 부분도 체크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뭐 흠잡을 거 없이 굉장히 부직이나 이런 거 진행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엔드소음기 쪽은 지금 교체가 한 번 되신 것 같아요. 열에 의한 변색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부직이나 이런 거 연식에 대비해서 뭐 진행돼 있거나 할 줄 알았는데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타이어 트레드 네, 4.53mm로 50%에서 60% 정도 남았습니다. 앞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볼게요. 출고 당시에 쏟아졌던 언더코팅들이나 이런 것도 벗겨짐 없이 잘 유지하고 있고요. 바디 프레임 쪽에도 부식 없이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누유 부분 체크해 볼 건데요. 엔진오일 팬 쪽입니다. 엔진오일 팬 쪽에는 지금 미세누유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 헤드 쪽은 제가 밑에서 봤을 때는 지금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엔진을 점검할 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미션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미세누유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속 조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조인트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고요. 브리스 누출 같은 거 전혀 없고 부싱 상태도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시운전 할 때 뭐 하부 소음이나 이런 거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브리스 누출 전혀 없고요. 각종 부싱들 상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양호합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4.11mm로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어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일정한 형태로 얼라인먼트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룸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엔진오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오일 지금 90% 나옵니다. 한 4,5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되시겠고요. 미션오일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오일은 지금 색깔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엔진오일 교체하실 때 한번 교체 점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셔에 접착량차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까지 확인하고 갈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은 적정량이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누유 부분 체크해 볼 건데요. 헤드 쪽에 제가 보시면 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오일 때 같은 게 좀 낀 건데 이게 엔진 오일을 넣거나 하면서 생기는 걸일 수도 있고 가스켓 쪽 보시면 저기 뒤쪽에는 지금 많이 없거든요. 이쪽에만 좀 많이 뭉쳐있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미세누유 체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리를 하시거나 교체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모품도 미션오일만 엔진오일 교체할 때 한번 교체만 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점검 전에 실키로수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실키로수 보시면 11만 4,490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계기판 상에 어떠한 경고등도 떠 있지 않습니다. 엔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감지 안내 확인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링 상태와 엔진에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수치상으로 940에서 6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파향의 형태도 일정하고 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엔진에 부조가 없고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고장 코드 감지 안내 확인하셨습니다. 엔진과 미션은 아주 양호한 차량이고요.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옵션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오토 에어컨 1열에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고 뭐 코일 매트나 이런 것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내려서 전차도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상태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시는 것처럼 앞범퍼나 본넷에 어떤 스크래치 같은 건 없는데 본넷 쪽에는 약간의 물때 같은 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광택제나 이런 걸 한번 밀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헤드램프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 쪽 측면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이 굉장히 양호하고 도어 쪽이나 휀더 쪽에 단차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손상도 없는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보시면 뒷 범퍼랑 트렁크 쪽 그리고 테일램프에 어떤 손상이나 깨짐 전혀 없고요.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뭐 단차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도어 쪽에도 손상 없습니다. 사이드미러 쪽도 깨짐이나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 만나봤습니다. 앞선 촬영했던 차량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 차량도 하부 상태나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양호했던 차량이니까 차량 금액이랑 이런 거 요모조모 잘 따져보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총 구매 비용 환불약관도 꼼꼼히 잘 따져보셔서 아래 시차주분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